아, 반갑습니다. 웰스입니다. 2021년 3월 1일 CNN 뉴스에서 직접 듣고 본 단어구 절로 구성을 했습니다. 이번 시간은 1번부터 24번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Number 1, spoil, 망치다, spoil, 망치다. Number 2, conscientious, 양심적인, conscientious, 양심적인. 자, 2번은 약간 어려운 단어입니다. Number 3, in order to purchase, 구매하기 위하여, in order to purchase, 구매하기 위하여. 자, in order to, 수고입니다. 뭐뭐 하기 위하여. Number 4, unfettered access, 제한받지 않는 접근, unfettered access, 제한받지 않는 접근. 자, 앞에 위에는 반대 뜻의 접두사입니다. Number 5, vary, 묻다, 매장하다, vary, 묻다, 매장하다. Number 6, reckon, 생각하다, 뭐뭐라고 여기다. reckon, 생각하다, 뭐뭐라고 여기다. 자, 6번은 약간 어려운 단어입니다. Number 7, disconnect, 연결을 끊다. disconnect, 연결을 끊다. 앞에 dis, 반대 뜻의 접두사입니다. Number 8, device, 장치. device, 장치. Number 9, reluctant, 꺼리는 주저하는. reluctant, 꺼리는 주저하는. 자, 9번은 약간 어려 보이지만 자주 쓰이는 단어입니다. Number 10, change the way we live or work. 우리가 사는 방식이나 일하는 방식을 바꾸다. change the way we live or work. 우리가 사는 방식이나 일하는 방식을 바꾸다. 자, 9번은 좋은 표현입니다. Number 11, pace backlash. 반발에 직면하다. pace backlash. 반발에 직면하다. 자, 11번 보고 가겠습니다. 자, 페이스가 동사로 직면하다고요. 뒤에 있는 단어 좀 어렵죠? backlash, 반발입니다. 반발, 반작용. Number 12, unbearable grief, 참을 수 없는 슬픔. unbearable grief, 참을 수 없는 슬픔. 자, 12번도 보고 가겠습니다. 자, 앞에 위에는 반대 뜻의 접두사고요. 자, bear란 단어가 동사로 참다는 뜻입니다. bear, 참다. bearable, 참을 수 있는. 반대말이니까 unbearable, 참을 수 없는 슬픔 이렇게 됩니다. Number 13, weaken, 약화시키다. weaken, 약화시키다. Number 14, wave white flag, 백기를 흔들다. wave white flag, 백기를 흔들다. 자, 15번은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Number 15, embrace, 껴안다, 수용하다. embrace, 껴안다, 수용하다. Number 16, dismember, 사지를 절단하다. dismember, 사지를 절단하다. 자, 16번은 정말 어려운 단어입니다. Number 17, toxic, 유독성에, toxic, 유독성에. Number 18, icy road, 빙판길, icy road, 빙판길. 자, 18번도 영어 귀화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Number 19, deepen rift, 균열을 심화시키다. deepen rift, 균열을 심화시키다. 자, 13번, 19번 같이 보고 가겠습니다. 단어 끝이 en으로 끝나면 동사입니다. 자, 형용사에다 en을 붙인 형태죠. weak, 약한, weaken. deep, keepen, deepen. 자, 13번, 19번 같이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Number 20, return unharmed. 자, 해를 입지 않고 돌아오다. return unharmed. 해를 입지 않고 돌아오다. 자, 뒤에 있는 단어, 위에는 반대 뜻의 접두사입니다. Number 21, fatigue, 피로, fatigue, 피로. Number 22, agonizing chronic pain. 자, 고민하게 만드는 만성 통증. agonizing chronic pain. 고민하게 만드는 만성 통증. 자, 앞에 있는 단어, agonize, 고민하다 뜻이고요. chronic. 자, 만성 질병입니다. Number 23, hostile, 적대적인, hostile, 적대적인. Number 24, cry tears of joy, 기쁨의 눈물을 흘리다. cry tears of joy, 기쁨의 눈물을 흘리다. 자, 1번부터 24번까지. 자, 몇 가지, 영어회화에 사용할 수 있는 표현들, 그리고 어려운 단어, 그리고 많이 쓰이는 단어도 골고루 섞어놨습니다. 복습 열심히 하시고요. 자, 영어회화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